정영돈 씨가 가본 적이 있답니다. 예. 연희동에 있는 정호영 셰프의 이자카야. 아, 기가 막힙니다. 1층은 우동집, 2층은 이자카야인데요. 오전 11시 반부터 2시 한정 런치 메뉴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자, 손바닥만한 접시에 음식들과 밥, 장국을 같이 담아주는데요. 아, 저거 보세요. 장난감 세트 같은 느낌이죠? 인별그램 항공샷 찍기 딱 좋은 플레이팅입니다. 초밥부터 회, 구이, 고로케, 돈까츠, 화이트 와인, 젤리 디저트. 진짜 코스다. 코스급인데요. 네. 이 메뉴들은 정호영 셰프의 베스트 10입니다. 딱 몇 가지만 뽑아서 맛을 보여드리면요. 돈까츠 샌드. 요거는 두툼하게 튀겨낸 돈까츠를 한번 구운 식빵에 쏙 넣어주는 건데요. 먹다 보면 돈까츠와 식빵 사이에 상큼한 양배추 샐러드가 아삭아삭 씹힙니다. 맛있겠다. 요 샐러드가 자칫 헤비하고 느끼할 수 있는 고기와 빵 사이를 상큼하게 강약 조절을 해주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재미있던 메뉴가 문어조림입니다. 압력솥에서 야들야들해질 때까지 삶은 문어다리를 간장소스에 졸여서 단호박 필에 얹어주는 건데요. 입에 넣으면 간장, 단호박, 와, 맛있겠다. 단짠의 조화에 두툼하게 연하게 씹히는 문어의 식감까지 요거 아주 한 입인데 대박입니다. 아, 저거 맛있겠네요. 네. 아, 아는 맛이라 네, 더 진 땡기고. 네네. 그렇다면 베스트. 네. 한번 털어 주시죠. 탑 오브 탑. 이 여러 개의 접시 중에 정호영 셰프가 가장 공들인 메뉴는 바로 제가 뽑은 베스트 1 메뉴는 디저트로 내주는 다시마키 타마고. 와, 저거. 하. 폭신하게 씹히는가 싶더니 샤르르 녹아내리는 게 웬만한 빵보다 맛있어요. 심지어 이 속에 생크림, 우유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재료는 오직 달걀과 새우뿐이라는데 절대 믿기지가 않을 정도. 아, 저거. 네, 저는 압니다. 저 맛을 알기 때문에. 아, 저거 감동이에요. 제가 보기에 요 런치의 단점은 이자카야 메뉴 미니어처다 보니까 먹다 보면 자꾸 술이 땡기는 거야. 한 잔 땡기지, 생매. 아, 정호영 셰프도요, 처음에 이 세트를 기획할 때 부담 없이 생맥 한 잔 하는 런치라는 꿈을 꿨는데 생각보다 반주하시는 손님이 없다고 조금 슬퍼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지? 저거 진짜, 진짜 생맥인데? 왜냐하면 런치니까 이제 직장인분들이 갔다가 술 그렇지. 많이 먹으면 또 이제 얼굴 뻘개지고 이러니까. 아. 정호영 셰프가 차려주는 점심 한번 먹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가서 드시면 괜찮죠. 그렇죠. 분위기 내고 또 뭐 기분도 내고.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오랜만에 한번 또 야 오늘 뭐 생일이고 좋은 날이니까 조금 한번 쏟게 하고 가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생일상으로 딱 좋네요. 아, 딱 좋네요. 예.